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는 이게 외국어 대학교에 처음 것 같아요. 처음 왔는데요. 정말 외국어 대학교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인터내셔널하고 아주 굉장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를 또 초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드라마, 특히 어떤 뭐 공연 중심이 아닌 이런 과정 중심의 드라마를 어떻게 영어 교육 시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현장에서 가르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이 계시네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원래 전공이 교육 연극이거든요. 이제 영어 영문학을 하고 교육 연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 연극이라는 이 메소드가 이 영어 교육에 접목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박사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요. 이제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의미 있고 정말 프랙티컬하고 이제 그러한 언어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 또 제가 어떤 실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한번 쉐어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브타일, 뭐죠? 서브타일을 보면요. Bringing Language to Life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말 이 랭귀지를 정말 살아있는 그런 영어를 하는데 연극, 놀이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를 제가 적용했던 분야는 조기 영어였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그 조기 영어가 굉장히 많이 지금도 붐이죠. 한뭐 10여 년, 20여 년 동안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게 되고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보면 여기서는 영어를 처음 교육받는 평균 연령이 만 3.7세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직접 밀크 잉글리쉬를 하면서 보면은 정말 3세부터 애들이 와서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적당한 메소돌로지가 있는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뭐 책을 가지고 많이 하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들한테 맞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많이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영어 유치원 이런 곳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어떤 메소돌로지의 부족이 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이 어떤 뭐그 어떤 삶의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 인성이나 이런 거를 배우는 곳이라기보다는 영어 유치원은 공부하는 곳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많이 리포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기 영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이슈들을 제가 많이 이제 보게 됐는데요. 보면은 it is reported that the shortage of effective teaching methods has resulted in decreasing many young learners' motivation for learning English and even causing side effects of emotion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roblem.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면은 밀크 잉글리쉬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요. 정말 영어를 막 싫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놀이, 연극, 뭐 미술, 이런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 드라마, 예술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관찰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 러너들, 영 EF 러너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뭐, 제가 한번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suitable materials. 뭐, material이 있어야겠죠? 어떤 컨텍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칠 것인지, 뭐, 뭘 가지고 가르칠 것인지. 또 어떤 effective teaching methods. 그 어떤 teaching method가 있어야겠죠? 뭐, 미술을 가지고 할 건지, 뭐, 연극을 가지고 할 건지, 뭐, 어떤 데모크라틱하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민주적인 교육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이 그 메터러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제가 하다 보니까
어린 그 조기 영어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어떤 머티리얼도 아니고요. 메토돌로지도 아니고요. 교사가 얼마나 그 아이들과 인터랙션을 잘하고 그거를 끌어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티처로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메토돌로지 중에서 플레이와 드라마, 이것이 저의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주제입니다. 하나의 어떤 이거를 계속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즐겁게 또 의미 있게 또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계속해서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플레이,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처음 들으시죠? 잘 됐어요.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이것이 뭔가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서두에서는 좀 기본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저와 함께 연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eaching English through educational theater or drama라고 했어요. 자, 이제 교육 연극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가지 methodology 중에서 제가 오늘 creative drama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교육 연극, 뭐 theater도 있고 drama도 있어요. theater와 drama의 차이가 뭘까요? Anybody? That's exactly. 그거는 IGSE 박효욱 교수님께서 저희 가르쳐주신 건데요. That's right. 맞았어요. Theater는 to see. 그러니까 관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공연을 하는 것이고요. 드라마는 to do.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 드라마. 그러니까 하는 거죠. 직접 하면서 어떤 참여자들끼리 하면서 뭔가를 배워가는 이제 그런 드라마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Milk English를 세웠습니다. 자, 아무 학생도 없고 교실 조그만한 곳에서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16여 년이 지났거든요. 너무나 좋은 효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영어를 배우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됐고 올해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 어학원을 하나 딱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기쁜 한 해가 됐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용인에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우리 이하람 선생님이신가요? 김하람 선생님? 이하람? 학이랑, sorry. 학이랑 선생님께서 이제 밀크 잉글리시에서 제가 교사 교육도 했었는데, 이거를 접하시고, 이제 저를 많이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올 수 있도록요. 자, 여기서 밀크 잉글리시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밀크라는 곳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우고 싶은 영어 교육을 하는 아이들은 영어 교육을 받는 이 아이들이 moving, imagining, laughing, kids였으면 좋겠다. 움직이고 상상하고 정말 행복하게 웃는 그런 아이들을 상상하면서 제가 이 공간을 만들었고요. 자, 이것이 점점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랐어요.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떨어졌죠.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인 것 같으세요? 이게 열매예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초록색이다. 뭘까요? 사과? 바로 뭐냐면 라임입니다. 라임. 라임을 저렇게 어떤 일러스트레이터 하시는 분이 저렇게 만들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영어 교육은 learning by doing. 그렇죠? 그리고 interacting.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meaning making. 그리고 enjoying the process. 이러한 필라소피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것의 어떤 씨앗은 어떤 놀이와 드라마, 예술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짧게 너무 지루하시니까요. 이론을 많이 하면, 그렇죠? 짧게 educational theater, 드라마가 무엇인가? 자, 드라마라고 하는 그 pedagogy가 1900년대 초부터 그 progressive education, 진보주의 교육, 그러니까 아동 중심의 교육을 막 하는 그런 시기에 여러 가지 뭐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뭐 미술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통한 피다거지 교육 방법들이 이제 막 이제 점점 발달하게 됐죠. 1920년대에요. 자, 그래서 드라마 피다거지 has been developed with diverse terms and methods.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것들이 발달이 되고 있고 제가 현재의 요즘에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뭐 본 현상은 뭐냐면은 이 드라마를 영어 교육에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떨까라는 어떤 여러 가지 리포트와 공부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뭐 theater in education, TI. 이것은 어떤 전문 배우가 어떤 아이들이나 그 관객들을 위해서 관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공연의 연극의 방법이고요. 어떤 교육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DIE, 이거는 Drama in Education. 그래서 정말 doing, 하면서, 직접 참여자들이 하면서, 이제 어떤 뭔가를 learning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또 비슷하게 process drama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 중심의 드라마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production 중심의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영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배울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하려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극놀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말로는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하는 곳은 아마 많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에 제가 이 포커스를 두는 거는 이것은 조금 더 어린아이들한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프로세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는 뭐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조금 더 스트럭처 되고 조금 더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가 조금 더 창의적인 놀이와 이제 어떤 그런 것들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한국에서 하는 데는 요 방법이 조금 더 맞겠다. 그렇지만 두 가지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Creative drama and DIE, 그 두 가지 DIE are the most common terms in the field of informal classroom drama. 그러니까 informal classroom drama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하이라이트를 해야 될 것입니다. Informal classroom drama. 자, the notion of informal is highlighted in natural circumstances and everyday social interactions through which language use is facilitated and improvised.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이 없는 우리가 보통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비형식적인 어떤 형식이 없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사용되게 하고 또 언어를 계속 강화시키려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너무 딱딱한 구조 속이 아니라 굉장히 형식이 없는 그러한 인터랙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혼자 너무 떠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연극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리더예요. 이 리더와 어떤 이 파티시펀트, 이 참여자가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언가를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서 막 떠드는 거에는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재밌으신가요? 네. 반응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Introduce creative drama. 자, 그러면은 이제 아셨죠? 교육 연극이 있고 여러 가지 메토드가 있고 이것의 베이스는 어떤 뭐 아동을 위한 것 그리고 참여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 중에서 어떤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에 한번 데피니션을 보면은요, 이제 AAT라고 하는 학회에서 이제 데파인 했는데요. It is an improvisational,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Non-exhibitional,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나면 많은 거예요. Okay? Non-exhibitional and process-centered.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Process-centered. It's not production. It's not for showing. It's for process itself. Okay? Process-centered form of drama in which participants are guided. 학생들은 가이드를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guided by a leader.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죠. 리더예요. 선생님의 역할은 리드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도와주는 역할이죠. To imagine, enact, and reflect upon human experiences. 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것이 될 수 있죠. 학생들이 상상하고 계속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라고 굉장히 정의를 잘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지루한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그 파이어니어들이 좀 있어요. 이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윈프레드 워드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하셨고요. 이제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DIE라고 하는 그
텀을 가지고 했고요. 미국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라고 하는 텀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를 만드신 분은 바로 이분이거든요. 윈프레드 워드. 자, 이분은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 계시면서 그 일리노이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이 연극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리터러처를 가르치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words teaching methods emphasized self-expression training in spoken language. Okay? Spoken language and literature appreciation. Rather than memorizing scripts, the children improvise play. 그러니까 즉흥적인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연극을 통해서. From their own emotions and imaginations.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 있죠? 놀이하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서 자기의 감정을 싣고 이러면서 연극을 하면서 뭔가 리터러처를 배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국에서는 why not? We can teach English through this way. So, 그래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분의 어떤 또 영향을 받아서 넬리 맥캐슬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NYU 뉴욕대학교에서 직접 제가 배웠던 분입니다. 저 선생님이세요. 제가 넬리 맥캐슬린 선생님의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수업을 이제 듣고 많이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이분도 이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를 이렇게 디파인 했죠. As an art form that exists for its sake. 그 자체가 지금 어떤 아트라는 거죠. 그리고 serving the player as an enjoyable and significant experiences.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뭔가 즐겁고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삶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그 플레이어들을 서빙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민주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서빙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빙을 한다고 말했죠. 자, 그렇게 이제 이러한 파이어니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것이 계속 발달이 되고 있는데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극 하면, 공연하고, 뭐, 뮤지컬 하고, 뭐, 노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치만 이제 오늘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informal drama. 그쵸? 형식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아이들 놀이도 그렇죠? 그쵸? 만들기 나름이고, improvised drama.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improvised. 우리가 언어를 할 때는 이거를 딱딱하게 외워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improvised. 그 improvisation을 잘 쓰면 우리가 language의 어떤 learning의 language use에 굉장히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와 어떤 improvisation이라는 것. 그 다음에 created by participants. 그래서 대본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만 이제 리더의 역할은, 교사의 역할은 이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어 주는 거겠죠. 아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어떤 랭귀지 아이템이 없이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the goal is the optimal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players.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성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이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영어 교육 영어를 하나 더 하고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거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더 발달시키고 더 배우고 뭔가를 표현할 수 있고 더 성장하게 할 수 있냐 이거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기 영어 교육에서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기 영어부에서 보면 너무나 애들이 뭐 영어를 막 플루언트하게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싫어해요 영어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제 어떤 필라소피를 가지고 한다면은 정말 즐겁게 영어도 배우고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scenery and costumes are not necessary.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아무것도 안 갖고 왔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연극을 저와 함께 하시게 될 거고요. 네, 아무것도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상력만 있고 사람 우리의 몸을 가지고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요. 뭐 이거를 하려면 제가 한 1년 동안은 이제 강의를 해야겠지만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지금 여기 교실에 시계가 없네요. 자, imagination work 되게 중요해요. 상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상상. 다음 improvisation 제가 오늘 계속해서 improvisation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거든요. 그다음에 characterization 그러니까 뭐 인물화를 한다든가 인물 속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pantomime. 팬토마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영어 교육에서는 영어 교육 improvise. 오케이. 영어 교육에서는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막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 정말 언어가 이제 안 되는 아이, 영어가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려고 하면 답답해요. 애들이 막 다 한국말로만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주어주면.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pantomime, 몸을 먼저 사용하면서 표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스타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롤플레이, 우리 롤플레이 많이 하죠. The masks and puppets, 그래서 마스크도 만들어보고 인형도 만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뭐 보기도 하고 또 공연도 해보기도 하고요. 또 making plays from stories,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를 사용해서 영어 시간에 우리가 스토리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chapter book도 있고요, 뭐 교과서도 있고요. We have so many stories. Then the point is how we can apply, you know, how we can teach, how we can let the kids know the stories. 자, 그래서 이 플레이를 만들어 보면서 어떤 스토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따가 좀 이따가 저와 함께 스토리, 아주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요. 한번 연극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지? 자, 그런 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ah? Yeah? Nobody's ready? Okay. 자, 그럼 starting point. 먼저 이제 이 드라마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이 장소가 중요해요. 이 어떤 atmosphere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warm, create, warm, supportive, and encouraging atmosphere through songs, games, and physical warm-ups.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아이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아, 뭔가 나를 표현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딱딱하게. 자, 연극할 거니까 너 대사 해봐. 이거 넌 읽어봐. 이렇게 하면은 연극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교실은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실은 정말 아이디얼하지 않은 그런 교실이 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공간을 조금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서 할 수 있는지. 자, 그다음에 provide aesthetic environment. 이 연극이라는 거는요,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그냥 교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 그래서 선생님도 아티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연극을 하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teaching artist라고 불러요. 그냥 teacher가 아니라 artist예요. 그러니까 teaching artist.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어떤 여러 가지 뭐 공간적인 것, 또 뭐 어떤 굉장히 soothing한 음악이나 이런 것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선생님의 어떤 뭐 smile. 오케이. 선생님의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니까 이제 그런 environment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the role of a teacher is a facilitator.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선생님의 역할은 도와준 역할이다라는 것. 그걸 잊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계속 이론이 나오네요. 끊이지 않고. 자, 처음에 이제 teaching strategy 1. 이거는 먼저 이렇게 앉아서 연극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뭔가 피지컬리 막 움직이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챈트도 하고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연극을 할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뭐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기 전에 튜닝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을 먼저 워밍업을 시켜야 돼요. 마치 엔진을 좀 가동시키기 전에 뭔가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then we can be ready to do something. Okay? To create something.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뭐 이렇게 뭐 한 사람씩 나와서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얼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Whole group 다 전체가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we can diminishing fear and self consciousness. 그러니까 어떤 뭐 굉장히 막 무대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게 뭔가 막 자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게 몸을 좀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Can you breathe in? Breathe out. One time. Very good. Breathe in. 좀 과장하셔도 괜찮아요. Breathe in. Breathe out. 표정을 좀 푸시고요. Alright. 자, 먼저 제가 한번 챈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Boom, chika, boom. Alright. Boom, chika, boom. Can you say? Boom, chika, boom. Boom, chika, boom. Boom, chika, boom. Boom, chika, boom. 자, right now you need to follow what I'm saying, what I'm doing. You should do exactly what I'm saying, what I'm doing. Okay? Are you ready? Yes. I said boom chicka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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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 있게.
I said boom chicka rocka chicka rocka chicka boom. I said boom chicka rocka chicka rocka chicka boom.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ne more time. One more time. Nice and loud. Nice and loud. I said boom chicka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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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boom chicka rocka chicka rocka chicka boom. I said boom chicka rocka chicka rocka chicka boom. Oh yay! Oh yeah! One more time. One more time. Nice and quiet. Nice and quiet. I said boom chicka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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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boom chicka rocka chicka rocka chicka boom. I said boom chicka rocka chicka rocka chicka boom. Oh yeah. Oh yeah. One more time. One more time. Nice and slow. Nice and slow. 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we'll do all together. I said boom chicka boom. I said boom chicka boom. I said boom chicka rocka chicka rocka chicka boom. Oh yeah. One more time. Nice and fast. Nice and fast. I said boom chicka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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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boom chicka rocka chicka rocka boom. I said boom chicka. Good job. The end. The end. The end. Very good. 자, 목소리는 워밍이 되신 것 같아요. 자, and can everybody stand up? 자, can everybody stand up? Alright? Okay. 자, we should warm up. It's a little bit hot here. Maybe we can open the window and help.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뜨거운 에너지를 지금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실이 너무 더우신 것 같아요. 자, 그냥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Okay,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자, diminishing self consciousness and fear. Okay. All right. 자, can you shake your hands? Two hands. All right. One foot and the other foot. All right. Now, can you raise your right hand? 저랑 반대인 거 아시죠? 애기들이랑 하면 제가 거꾸로 해요. 그런데 자, right hand and left hand and right foot. And left foot. 자, 이번에는 we are going to count. 네? Right hand. Raise your right hand. We count 10. Wake up! Right. No, no, no. Right hand. Let's count together while we are shaking, okay? 1, 2, 3, 4, 5, 6, 7, 8, 9. 잘하시는데요. 저 목소리보다 크게 하세요, alright? My voice is really big and I want your energy, okay? So, we are going to go right hand, left hand, and right foot, left foot. 10 times. Are you ready? Okay. Counting together with your whole energy. Ready, set, go.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Very good. 교수님이 제일 잘하셨어요.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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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we are going to count down. That means 이번에는 9, 8, 7 다시죠. 그 다음 뭐예요? 6, 5, 4, 3, 2,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We start from 9, okay? Ready, set, go. 1, 2, no, no, no. 자, we count up to only 9. 아까는 10 했죠? 자, 그 다음 9, 8, 7 이렇게 계속. Alright, ready, set, go. 1, 2, 3, 4, 5, 6, 7, 8, 9. Okay, 자, we count 9, just 9. Ready, go. 1, 2, 3, 4, 5, 6, 7, 8, 9, 10. Oh no, sorry. Okay, 9. 다시 한 번.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5.
One, two, 열심히 하세요. One, two, three, four, five. One, two, three, four, five. One, two, three, four, five.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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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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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Woo! Woo! Very good! All right. Boom, chica, boom! All right, very good. 자, take a deep breath. One more time. Take a deep breath. 오늘 에너지가 oh, it's really really good energy. 외대에 굉장히 제가 인프레션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우리 교수님께서 두 분 교수님께서 제일 열심히 하셔서 아마 이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몸이 좀 웜이 되셨어요? 그러면 then we can do drama. Okay? We should warm up. 그 자동차를 엔진을 시동 거는 것처럼 we should drive ourselves. Then we can start. Okay, now. 자, 이번에는 한번 조용하게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Meter. Meter is a really, really good exercise. 자, 이건 theater game이에요. Theater game인데,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워밍업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Meter game. 한번 해볼까요? 처음,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You can copy me. Okay? I'm doing something, then you can just copy me. Alright? Also, I'll say something like this.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Okay. All right.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파트너가 되어보세요. Do be a partner together. Just anybody who next to you, together. 자, anybody, anybody, partner, partner. 자, okay? Yeah, it's comfortable. Alright, 두 분이서 미러가 되는 거예요. So two of you are, you know, one person here is a person. The other one is a mirror. Choose who's A. A와 B를 한번 정해보세요. A. A, A, B. 자, 이번에는 you don't have to say something.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아요. 자, you just can move your body. But I want you to move with different rhythm. Sometimes you can do very fast. Sometimes you can do very slow. Just be abstract. 자기를 뭔가 추상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추상화를 그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you can just move your body, okay? 근데 A는 사람이에요, okay? Person. B는 미러예요, okay? B는 미러예요. B는 따라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switch! 그러면 B가 다시 사람이 되는 거예요, okay? If I say switch, 계속 switch 하는 거예요, alright? Just be a child, okay? And just have fun and just, you know, try to see what's happening here, okay? Alright, so ready? Just make sure that you use your whole body and sometimes you can go high, sometimes you can go low, sometimes you can go fast, sometimes you can go low, I mean, very slow, okay? Ready, set, go! 미라, 이게 제일 쉬워요. Yeah. 반대해야지. 자, 말은 하지 마시고요. You don't have to say. Just focus. Don't speak. Just concentrate on your movement. Don't speak. Good. Just 계속해서 keep changing your movement. Keep changing your movement. Okay, don't speak. Just concentrate. And switch. Switch. Keep going, just concentrate, just have fun, enjoy. Very good. And switch. Yeah, it's getting better. And freeze. Okay, you can sit down. Thank you. Woo.
Did you have fun? Did you have fun? Yes. So it takes only like a few minutes in the classroom if you start the class. 뭐 무슨 grammar 수업을 하던 무슨 수업을 하던 maybe you can just make yourself happy, right? Then it's that emotion can help you to concentrate on more, right? So 몸을 사용한다는 건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두뇌를 탁 깨우고 뭔가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몸을 움직이기를 좀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몸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Every kids love to move. Yeah, but there's some exception of that. Right? 자, 그래서 몸을 움직여라. 자, strategy 1은 여러분이 몸을 많이 사용하고 워밍업을 하고 그것이 뭐 chant, 아까 우리가 boom, chica, boom 한 것처럼 chant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막 그냥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pantomime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몸을 움직이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 교육에서는 우리가 TPR이라고 하죠. 그쵸? 그거랑 뭐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groundwork가 될 수 있죠. 그 연극을 하는데 몸을 움직이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imagination과 concentration이에요. 그러니까 imagin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So engaging children through imagination and movement. 자, 이것은 넬리 맥캐슬린 책에서 제가 이거를 refer 한 건데요. They cannot and should not be expected to handle an entire story or create an improvisation.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선생님들이 욕심내고 아, 이 책을 읽고 이제 즉흥극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little by little you can guide them to go to the story, go into the story. Right? 그러니까 그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그 짧은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상상력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ow the teachers begins with will be determined by the age, experience, and number of children in the group as well as by the size of the playing space. 그러니까 이제 좀 플렉서블하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너무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제 아이디얼한 스페이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enthusiastic하게 하고 계시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with young children, large physical movement is the best opening exercise. Music or drum beat will help to focus the attention.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improvisation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 놀이 시간에 할 수 있는 material은 너무나 많아요. It can be song, it can be chant, it can be poetry, anything. But 오늘 제가 고른 이 스토리는 어떤 chapter book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Step into reading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Cat on the Mat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 뭐 골라봤어요,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분 혹시 이 얘기 아시는 분 있어요? Yeah. 요거는 굉장히 movement가 많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verb에 관한 얘기가 이 아이가 이 캣이라는 이 아이가 이제 굉장히 뭐 심심해하다가 나중에 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나중에 뭔가 굉장히 재밌게 이제 잘한다 잘 그 어떤 짐 클래스에서 아주 재밌는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캣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Cat, her name is Cat, right? Cat lives at home and she has pink socks, 2 posters, and 3 lucky rocks. That's she has. How does she look like? She's a girl, definitely. She's a girl. What do you think? She's happy. Yeah, she looks happy. Happy cat. What else do you see? She's rich. Why? Why do you think so? Bad looks luxurious. Yeah, that's a good point. Maybe she is very, very rich. She has a rich family. What else? She's single. Of course. I think she's only, how old is she? No boyfriend. How old do you think she is?
Yeah, let's guess. 5, 6, 7, 10 What do you think? Just think. It's up to you. Okay? It's up to you. Totally up to you. She can be 5. She can be 10. And what else? What's the another point? She's cute. And? She likes sports. How do you know? Oh, right. Yeah. I think she wants to be a sports, yeah, sports person, sports cat. Yes. What else? She likes sports. Right. But what's she doing now? She's ready to go out. Yeah, she's ready to go out. And but this is not the not everything in her house. She has more, much, much more things in her house, in her room. What do you think she has in her room? We don't have to say it. Just let's imagine. Just see it. Just imagine her room. Just according to her character, what do you think she has her room? In around the corner, near the window. She must have a lot of things in her house. Yeah, maybe you have something. Then I'd like to do another activity. This is the imagination activity. And we can start with pantomime, all right? Pantomime, so like this. You can, what else does she have in her room? Imagine and show it with pantomime. You can handle it, look at it, react to it, and pass it to the next person. 자, 이 교실은 지금 패스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We are going to do like from the first one, 첫 번째 사람이 저쪽 끝까지 이런 라인으로 갈게요. First person, just show something like this. 여러분들이 한번 guess 해보세요. Can we turn on the light? Because it's a little dark here, right? Yeah. Thank you, so it's better. So, her room. Let me see what she has. So you can think about what she has in her room. Maybe I think, pick up something. And I look at it. Oh, I'm reacting. What is this? Oh, it's a dirty shoe. Dirty shoe. And maybe she has something else. I think I pick up something here. Oh. It's a scarf. Maybe this is very simple, okay? You can just use your imagination and just show. Don't say that. You don't have to say that. You can show to the person, you know, next to you, behind you. All right? So you should look at each other. You should face each other, okay? Maybe you can go over there. Yeah? You can because it's too far. Yes. Face each other. If you have no partner, you can try to make maybe 공부하실 필요 없는데요. He's studying so hard, but you don't have to study. Yeah. Maybe you can send something to the last without saying anything. Okay? So let's see how it goes. Now, just let's see. Explore yourself. Okay? You can the first one can start. Just go to the end. You start and you can go to the end. Yeah, let's. Are you ready? Or, you know what? Let's do like this one because it's going to be same thing. The first person, send it to the next one. And next person, react to it. And you throw it away. And you can create something else. Okay? And let's see. That's better. Okay. Okay, ready?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let's play. Okay, let's go. No talking, just pantomime.
아니요, 선생님이 첫 번째예요. Your line is here. Anyway. Right. 내가 이 사람이 한 명으로 계속. 어? 아니요, 아니요. Throw it away.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She has something and she send it to her and she just throw it away. You make your own thing. 다른 걸 만드시고 또 send it to her, then she react to it and she throw it away and she make something else.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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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the 앞에 있는 것만요. Okay? 오케이? Okay? Stop here. It's not going. Yeah, you can go until the end. You can go. Keep going. Show it to her and you can send it to her. Guess what it is. 말은 하지 말고 그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You can guess what it is. What she's sending. Yes, and you can give it to her. Yeah. And she You have it, and then you can give it. You can make something else. You can give it to another one. You can give another one to her. Maybe if you are not ready, you can just say pass. You should go to her. Or if you are not comfortable, then you can show it to her. Let's go because she's not ready. Yeah. Good. Still going? 아직도 가고 있나요? 끝까지? 다 가신 줄. Which line? Good. All right. So good. So let's see what you sent. You can talk each other what you sent to her. Yeah. Can you? Maybe you can guess. Ah, there was. It was a bag. It was a something. You can say. Yeah, then you can say, yeah. Did you think it was a clothes? No. No? He was combing. Yeah, my hair. You were combing your hair. With a mirror. Yeah? Then what did you think? I was in front of the mirror and 5 minutes ready to get out and change my clothes. I was taking off. Oh, so it was a mirror, so you took off your clothes. All right, and then what did you do? And what did you have? You have a bag. See? This is very, very interesting because he is ready to go out. So he combed his hair and he just put on his clothes. She knew that that was clothes, so. Changed the clothes. Oh, she changed the clothes. New clothes. Oh, because she didn't like that clothes. So she took it off in front of the mirror. Then the other one, she is ready to go out, so she had a bag. It's like very interesting because we kind of made a story here, uh-huh. Right? That's the thing. That's the improvisation. You know, we just kids are playing like this. We don't know what's happening, but while we are playing, we see something, we imagine something, we create a story. That's the essence of play. We create something. All right? 자, 사실 여기서 교실이 너무나 이게 라인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참 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if we have a classroom, we can sit on the floor and we can have a big circle and we can pass around and we can concentrate with a pantomime. Then we can apply this activity with any kind of situation, any stories like if you want to teach some food, then maybe we can say, oh, we are going to make some soup. Which is going to make a soup? And what do you want to put? And they will keep, you know, acting out these things, and we can talk about it. The language learning can start from that, right? We can start imagine. We have a meaning. Then we know, oh, what did you see in the soup? Then there's a carrot, there's a potato, and there's a mouse, and there's a spider, and yeah, the kids get crazy, like when you make a witch's soup. So something like that. So we can keep creating. So
이건 굉장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스토리를 뭐 얘기한다 가르친다고 하면 그냥 okay, she has this, that's it 이렇게 끝나버리죠. 외워, 이건 뭐야, poster, okay, socks, socks는 S-O-C-K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Right, that's what we do, but it's so different. We can create the meaning and they can learn. 이렇게 가르쳤더니 애들이 책을 다 외워요, 그냥. Yeah, they are so much enjoying and it takes time, of course, but they just memorize it. They're so much enjoying. They know and they can create more in the story, right? 이거는 굉장히 뭐 심플한 exercise지만 굉장히 우리가 활용하기가 좋은 많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해볼까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교실에서 한다면 Each group decides one animated object in her house and shows the motion of it together. 예를 들어서 토스터나 워싱머신 이런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아, 집에는 이 집에 뭐가 있을까? 굉장히 이제 지금은 우리가 간단한 object을 했지만 animated object.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 토스터라든지 뭐 워싱머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As a group. Like 3, 4, 5 kids together and they can be machine. And they imagine the parts of engine, right? If we have more kids, it's going to be so fun and they can move around, right? It's kind of another fun activity you can try in the classroom.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다음, 그 스토리에 이제 캣이 살았어요. Cat is in her house and she has many, many things. What did you create? What did you see in her house? What did you, you know, act out before? 한번 불러보세요. She has a lamp and pillow, bag, mirror, comb, clothes and what's that? Rug, coffee machine, a coffee machine or coffee. Coffee machine. Oh, she has a coffee machine. All right. Maybe she's a teenager, probably. Yes. And what else? Toys, yes, toys. What's that? Cockroach! Yes, so yeah, so many things she has. Now we just saw her room through our imagination and she lives with her family. Yeah, who are they? Mom, dad, brother and sister, grandma, grandpa, uncle, aunt. Cousin, who? Maid. Because she's rich, right? So, right? Let's imagine on Sunday morning. On Sunday morning at 3 o'clock, what do you think each family is doing in her house? Right. So, in terms of English education. We can teach some verbs, family members.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what are they doing? They dance, or they run, or sleep. Right. Let's do some exercise. Can everybody stand up? Yeah, verbs. So let's imagine. Imagine that they are doing something. Maybe I will call out something. Then you can act, all right? And say together, I'll do, and I will say and do, and you can say and do too, all right? So let's see. Wake up! Oh, say, nap. Wake up! Oh, put the clothes on. Put the shoes on. And put the hat on. Walk. Walk. Stop. Stop. Walk. Walk. Stop. Stop. Sn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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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tretch. Stretch. All right. 자, from now I want you to call out. 자, 이제 stretch 한번 계속해 보세요. Str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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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세요. 다른 사람이 somebody else should call out. Then we can change. Stretch, 계속해서. Somebody else call out something else. Stretch, stretch. Any other? Cry.
else?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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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else? Sing a song. You should keep doing until somebody else calling.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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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jumping until somebody else calling something. What? What's that? Sit down. Sit down. Woo, good job. Okay, everybody sit down. Yeah. Brilliant. Oh, I love Cyberwede. Woo, so good energy, yeah. Yes. All right, so we can, yeah, we can just try to link with English education, right? Like learning verbs, right? What are they doing? And in the story, it's like this. Her father paints, her sister sings, her mom writes books, and her brother cooks. All right? Yeah. And maybe we can start joint system. Right, brother cooks. A mom writes. It's like so ideal family. And what the cat is doing then? Watch. She keeps watching. All right, now I want to do another little exercise called tableau or still image. Anybody heard about this? Yes? I think I know you. Do I know you? No? Maybe? I thought you took my class before. Okay, the moment when the action is stopped and a still image created for pupils or students to look at and reflect upon.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교육 연구에서 아주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요. Tableau 혹은 still image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캐릭터가 한번 돼 보는 거예요. We can be father. We can be sister, mom or brother. Now, I need 4 volunteers. 선물이 없네요. 4 volunteers. Father. Father. Yeah, father.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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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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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는 사람만 불러야지. 누구? 또.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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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brother. Good. So we have 4. And a cat. Yes, cat. 1 cat. Cat. Where? There? Yes, thank you. Cat here. Now, so you can, cat is here. I'll be here. And you can go over there and I'll be here. There. Oh, cat is too big. Okay, here. All right. 자, father first, mother, father, mother, and father, mom, sister, and brother. Okay, now you're a cat. And you are going to introduce your family. You can say,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ther, okay? Meow. Meow. I'm Sassy Cat. Let me introduce my family. This is my dad. This is my mom. This is my sister. This is my brother. Hello. Right, that's great. So cat can be just resting here, right? Thank you. Now, I want father to do the pose like that. Father paints. Paint? Mm-hmm. And Fritz. Fritz. Very good. And mother, mom writes a book. Fritz. Good. Now sister sings. And brother cooks. Ooh, very good. Yes. Now you can introduce what they are doing. Okay. This is my dad. My father paints. He paints. And this is my mom. She writes books. She writes something. And this is my sister. She sings. This is my brother. He cooks. Very good. So that's our family. Okay. Very good. Now can we have a little bit more space with each other? Yes. Very good. Now you are a cat. Yeah. On Sunday afternoon at 3 o'clock, everybody's busy. Yeah. Everybody's busy in our house. And you can be still freeze.
Fritz. And now you go around each room. Father, you're going to go to meet father and mother and sister and brother. And try to play. Try to, you know, ask them to play each other. But let's see what they respond. What's their response? Okay? So? Daddy! What's up? Thank you. And now I want you to be freeze again. Freeze. Okay. Still image. And let's see. Now you can go to the father. I'm so busy. Yeah. But no mic. And you can just freeze again. Freeze with daddy. With your emotion. Show your emotion. You are showing your head. So I want to see your face. Right? So like this. Very good. So you show and freeze. Then let's see what's in her mind. I'm going to tap her shoulder. I'm bored. Now what's in his mind? I want to continue painting. Yes. All right, that's great. Now maybe you can go to mom's. Then you freeze. Show your emotion too. Then. One more time? I'm sad. And you? I'm sad. All right, let's move to sister. Now, let's see, freeze, and I'll tap your shoulder. I want to play. Oh, she's annoying. Very good. All right, now, show your emotion first. Show your emotion. Emotion. And you can freeze, okay. Freeze, and let's see her. Are you ready to dinner? Yeah! And I tap your shoulder. I'm so happy. I'm so happy. Okay, very good. Thank you. Just freeze here and you can go back to sit. All right, thank you. Can you keep me in the middle? Right, so just still freeze. Okay. Still image. And show your emotion. She looks happy. Now, I want somebody else might think something differently. What's in his mind? Brother is cooking, and sister is trying to, ask him to do something together. But we don't know what's in his mind. Anybody has something in his mind? You can just talk, whatever. What's in his mind? What do you think he thinks? Empty. Empty brain. Empty brain. So heavy. She's so happy. She's so happy. I'm okay, so happy. Good. How about you? What's in your mind? What's in her mind? Right. So what do you think? What's her inner dialogue? Like, nobody plays with me. And brother is just only my friend in this house, and he's so busy. Something like that. What do you think he's talking inside? What's the dialogue? Lonely, yeah. My brother. Only I have my brother. I have only one brother. Yeah, and yeah. So maybe we can ask the students to imagine more dialogues than they can create. Okay. So
That's it. Thank you very much. Yes. Yes. Right, so we can keep continue. There's no dialogues, and we just can guide the participants to go further, depending on their age level, their language proficiency. Here, everybody's language is really good, so we can create really, you know, meaningful kind of context. But with children, I think it can be much, much simpler. Yeah, even just they don't know what is paint, what is write. So we need to start teaching what is paint. They keep doing motion and act out, and they become comfortable with the words, then they can start from there. So the table O, that's a good, you know, good exercise that you can apply in your classroom. So we did a lot of improvisation, right? Improvisation. Let's see. Nelly McCaslin said, improvisation is the creation of situation, right? In which characters speak spontaneously. That's very important. Spontaneously. Yeah, we are not forced to speak something. We just spontaneously create the meaning and we just, you know, speak out. There are many ways of introducing improvisation, but some groundwork in pantomime is the best preparation.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요, 이렇게 still image, pantomime 이런 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연극을 뭐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it's just like a play, right? Once the players have achieved a sense of security in movement.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움직이는 게 너무나 어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they become comfortable, they got secure, then they are ready to add dialogue to their improvisation. 자, 시간이 걸리지만 여기에 오늘 참여자들은 굉장히 improvisation을 바로 하셨어요. That was brilliant. You didn't need any other, you know, warm-up, but you just improvised very well. 자, the story keeps going on like this. Improvised dialogue between the cat and her brother. Like we did already, right? So, and the kids love to play with this. And maybe, like this scene, look at the face, their emotion. And I want cat and brother come one more time and just show their emotion. Okay, show their emotion this time. And I want some more people. I want somebody become the water, water pot. Yeah, water. Three people. Any three people? And your cat and brother? Three? Yeah, one, two. Oh, good. Yeah, hot sauce water. Yes. Okay, water. And I, yes. Okay, you're the water like this. Very good, yes. Very good. You're the pot. Yep. Yeah, hot sauce water. 매운탕. Okay. All right. She's cooking some hot spicy food. And you can show your look at his face. How does it feel? Yes. You're very good. See. And this is a still image. And maybe we can start dialogue. If I say now. Let's go back to 3 seconds before. 3 seconds before. 3 seconds before. How was it? You can b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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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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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boiling. And you're cooking. You're cooking. Yeah, you're still, you're making, you're busy. And Fritz! No, yeah. Don't spill, yeah. Just you're cooking. Don't cook. Just Fritz. Okay. And let's see. Before you come in, maybe you can enter from there, okay. Right? That you're busy with cooking. Okay, let's show it. Fritz! Okay, so we made three scenes. So this is first scene. The second scene, you go talk to him. And third scene, it's spilt. Okay, let's say. If I say one, you freeze like this. Okay, no, relax. relax. All right, let's say. If I say one, two, three, freeze, you freeze. Okay, ready? One, two, three, freeze. Good. And second one, one, two, three, freeze. No. Second one is cooking. Oh, okay. Cooking. Oh, okay. Right, you talk to him. Okay, one, two, three, freeze. Mm-hmm. Now third one, can you move? Third one, right?
Ready? One, two, three, Fritz. In your face. Right. Now let's start the dialogue from here. All right? So water. Now? Yeah. Save me! And brother? Oh no! Okay. It's not my fault! All right, that's great. Okay, thank you. Great, so this is the example. Like we can start from still image when we can add improvisation. All right, so 이거를 다 하려면 한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이 스토리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요. 한 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애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but they just learn so much through this. Yeah, so the cat wonders what to do all day and the same thing. You can 아까 제가 이렇게 어깨에다가 손을 올리고 I just asked to speak out their thought. That's called thought tracking. All right? So you can use that methodology. Like, what's in her mind? What do you think? Let's see. What do you think she thinks in her mind? Now she has nothing to do. Nobody wants to play with her. I'm bored. I'm lonely. I'm sad. I'm gloomy. What? Gloomy. Gloomy. I'm so gloomy. What am I doing on Sunday afternoon at 3 o'clock? Nobody want to be with me. What to do? What do you think you'd do if you were her? Yeah, go to other place. Hmm? Playground. Yeah, so maybe you can keep talking with the kids, like discussion and what to do in this case. All right, so she visits her friend, Rat. She visits Rat, and they watch TV. So again, we can teach verb, okay, watch TV, and they sit and talk, and they take a walk. We can do still image, and we can do improvisation. We can add more verbs here, and we can keep creating another whole story here too. All right? So this is how I do, and I couldn't, you know, add more story here. I think I'm gonna end stories here, right? I think the time is not enough. So, and I need to explain a little bit more, maybe for 5 minutes. So 제가 그 박사학위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크리에이티브 드라마가 이 어린아이들 영어교실에 적용됐을 때 어떠한 임팩트가 있을까를 봤더니 이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는 오럴 랭귀지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오럴 랭귀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랭귀지는 굉장히 내추럴하고 굉장히 스판테니어스하고 미닝풀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 드라마가 이 두 가지의 이 라인으로 나갔는데요. 첫째는 pedagogical impact.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굉장히 democratic.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teacher's scaffolding. 티처들이 그 아이들을 scaffolding,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social interaction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죠. 교사와 선생님이 상호작용을 하고 아이들과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language learning, language use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의 라인은 methodological impact.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라고 하는 그 methodology를 쓰기 때문에 dramatic engagement. 지금 우리가 막 상상을 하면서 그냥 보통 노멀한 영어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했죠. 그것이 바로 어떤 드라마의 힘이거든요. 그러한 dramatic engagement를 통해서 meaning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Meaning construction. We create so much meaning. Then 그것이 다시 또 어떤 소셜 인터랙션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상호작용, 그러니까 언어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어떤 임팩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자, 또 하나의 노션은 ZPD라고 다 아시죠? Zone of developing, approximate development. 그러니까 이 존이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이 영어 교실에서는 어떠한 학생들이 저렇게 우리가 러닝 고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그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금 커런트 러닝 스테이터스가 조금 더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하고 또 뭐 또 더 아이들이 더 익스프레스하게 하고 뭔가 더 의미를 창조하게 하고 이러한 고을이 있다면 그 고을로 가게 하는 그 공간 안에는 이 존 안에는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거였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교실에서는요.
자, 그래서 two types of ZPD in a younger age group. 원래는 ZPD는 그냥 한 가지로 우리가 통일하는데 이 영어 교실에서는 ZPD가 두 개의 ZPD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eaningful oral language use를 목적으로 한다면 아이들이 언어를 의미 있는 언어를 이제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목표라면 그곳에는 그 두 가지의 존이 존재하는데요. 그 존 안에서 선생님은 teachers scaffolding이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요. 첫째는 comprehending the context. 그 스토리의 내용,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게 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하는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facilitate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teacher scaffolding 다른 면에서는 mastering linguistic proficiency.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어가 아니고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 말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ZPD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5에서 7, 5에서 7 years old까지 아이들을 관찰했을 때요. 그러니까 아직 책을 잘 읽지 못하고 영어가 아직 그냥 뭐 ABC도 잘 모르고 자, 이러한 아이들한테는 이러한 ZPD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좀 older age group, 그러니까 한 8세에서 10세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한 2, 3년 이상 해서 어느 정도 센텐스를 만들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플루언트한 아이들을 데리고 이 활동을 했더니 이때는 ZPD가 하나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 없어요. 얘네들이 동시에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만 주어지면 그 상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만 해주면 연극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마음껏 의미를 만들어내고 또 언어도 막 자기도 몰랐던 말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말을 어떤 그 상황 안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제 그러한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어 교육을 했을 때 어떤 우리가 랭귀지 러닝을 그냥 단순히 어떤 랭귀지 아이템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미닝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beyond language learning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정말 미래에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단순히 막 그냥 암기하고 이런 영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쓸 수 있고 계속 생각을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영어뿐만이 아니라 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 방법이다라는 걸로 결론 내렸는데 이건 제 박사학위에 있는 말을 제가 좀 여기서 코팅을 했는데요. First of all,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vital benefit of creative drama for young EFL learners was in the pupils' holistic and meaningful language experiences. 그렇죠? 전체적으로 배우는 거죠.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Which were supported by the natural and playful environment, drama-based teaching methods, and non-traditional democratic pedagogical approaches.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meaningful한 language를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upils' oral language outcomes were frequent. 아이들이 이렇게 한 아이들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their memory skills were enhanced. 그리고 기억을 다 해요. 책을 다 외운다니까요. 몇 번 하고 나면은. And further extensive writing activities were feasible. 이걸 통해서 또 creative writing도 할 수 있고요. 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Besides such impact on linguistic area, other benefits of creative drama were also found in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domains in that it reinforces the autonomy of learning.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영어 학원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And reduced anxiety levels. 굉장히 shy하고 부끄러워했던 애들이 나중에 막 익스프레스하게 돼요. 그리고 enhanced confidence.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And induced the children's creativity and so on.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결론이고요. 저희 웹사이트는 milkenglish.com, 저희 카페도 있고요, 이메일 있고요,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